안녕하세요. 불패스 영어학원 브라이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중학교 시험 대비 천재 이재영 교과서, 지능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1과부터 같이 공부할 거고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줄 겁니다. 첫 번째,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핵심 대화들, 거기에서 스크립트까지, 리스닝 스크립트까지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핵심 문법 사항들 2가지 정도 같이 정리할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보면서 어떤 문법들이 쓰였고 어떤 내용들이 이어져 있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바로 1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과서 속의 핵심 대화 What matters to you?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1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대화를 공부할 때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는 하나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리 내서 따라 읽고 따라 읽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샌가 들어가 있는 이 핵심 대화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1과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예문을 통해서 같이 따라 읽어 보도록 하죠. It's going to rain all day 라고 나와 있죠. All day long 하고 나와 있네요. It's going to rain all day long. 하루 종일 비가 올 거야 라는 뜻으로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All day long. Lily, I'm glad I can wear my new raincoat. 정말로 나는 기쁘다. 내가 입을 수 있게 되어서, 나의 새로운 비옷을 입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I'm glad 주어 동사의 형태. 보이시죠? I'm glad 주어 동사의 형태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study point 바로 들어갈게요. 같이 밑줄 쳐봅시다. I'm glad 대신 생략할 수 있고요. 주어 동사. 다시 I'm glad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하죠? 나는 주어가 동사에서 기뻐. 자, 다시 I'm glad that 주어 동사. 나는 주어가 동사에서 기뻐라는 의미로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우리는 I'm glad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접속사 that 다음에는요, 당연히 주어 동사의 형태가 이어질 겁니다. 주어 동사의 형태가 감정의 원인이 서술된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더 알아볼게요. 기쁨, 행복을 나타내는 표현들, 슬픔이나 불행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 다음에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표현들, 유감, 동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첫 번째, 기쁨, 행복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I'm glad that 주어 동사. I'm glad that 주어 동사. 이 glad 대신에 여러 가지 단어들 쓸수 있겠죠. I'm delighted that 주어 동사. I'm delighted that 주어 동사. I'm happy that 주어 동사, I'm happy that 주어 동사. 나는 주어가 동사해서 기뻐, 행복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나와 있는 that 뒤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는 감정의 원인을 서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어가 동사해서 기뻐.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I'm glad that 주어 동사, I'm delighted that 주어 동사. I'm happy that 주어 동사 형태죠. 자, 주어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I'm glad 투부정사. I'm delighted 투부정사. I'm happy 투부정사. 나는 투부정사하게 되어서 기뻐, 행복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슬픔이나 불행을 나타내는 표현도 같이 쓸수 있겠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I'm sad that 주어 동사. I'm unhappy that 주어 동사. 나는 주어가 동사하게 되어서 슬퍼, 불행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역시 투부정사도 같이 쓸수 있습니다. I'm sad 투부정사. I'm unhappy 투부정사. 나는 투부정사하게 되어서 슬퍼, 불행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슬픔, 불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걱정, 불안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I'm worried that 주어 동사.
I'm anxious that 주어 동사. 나는 주어가 동사하게 되어서 걱정돼, 불안해 라는 뜻이죠. 근데 역시 아까는 to 부정사였지만 이제는 뭐가 나와있죠?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치사라는 녀석은 바로 뒤에 명사의 형태가 이어질 수 있고요. 동명사의 형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I'm worried about 명사, 동명사. I'm anxious about 명사, 동명사. 나는 동명사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돼, 불안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유감이나 동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I'm sorry to 동사원형. 따라하겠습니다. I'm sorry to 동사원형. That's too bad. That's too bad. 나는 뭐뭐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Sorry, 미안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유감이다 라는 뜻이겠죠.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구나. 이 정도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어들입니다. 여러가지 표현들이었죠. 같이 소리 맞춰서 따라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을게요. I'm glad that 주어 동사. I'm delighted that 주어 동사. I'm happy that 주어 동사. I'm glad to 부정사. I'm delighted to 부정사. I'm happy to 부정사. 슬픈 불행. I'm sad that 주어 동사. I'm unhappy that 주어 동사. I'm sad to 부정사. I'm unhappy to 부정사. 세 번째, 걱정 불안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죠. I'm worried that 주어 동사. I'm anxious that 주어 동사. I'm worried about 동명사. I'm anxious about 동명사. 유감 동정을 나타내는 표현들. I'm sorry to 부정사. That's too bad.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일과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동의하기, 반대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hink the most boring day of the week is Monday. 나는 일주일에 가장 지루한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같이 따라했습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You can say that again. 어떤 표현이죠?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표현. 동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죠? You can say that again 이라는 뜻은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에 동의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표현들도 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네요. 자, 동의하는 표현 같이 따라 읽습니다.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Me too. So am I. So do I.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세 가지, 네 가지 표현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표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셔야 되겠죠? I don't agree with you. I don't agree with you. I'm afraid I don't agree with you. I'm afraid I don't agree with you. I disagree with you. I disagree with you. I don't think so. I don't believe so. 이 정도의 표현들, 동의하는 표현들과 반대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이제 같이 실전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Communicate Lesson 1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Hey, 민준, what a surprise 라고 나와 있죠. Hey, 민준아, what a surprise. 정말로 놀랍구나 라고 표현 나와 있죠. What a surprise 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 한 번씩 소리 맞춰서 읽어봅니다. What a surprise,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자, Hi, 소라, 안녕, 소라. I'm glad we're in the same class.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같이 핵심 표현들 배웠죠? I'm glad 주어 동사. I'm glad 주어 동사. 나는 기쁘다. 우리가 같은 반이 되어서 기뻐라는 표현이죠. I am too. 나도 역시 그래. 나도 역시 기뻐라는 표현이죠. I'm glad 라는 표현이 여기 생략되어 있겠죠?
We are not in our last year in middle school. 우리는 지난 연도에 작년에 중학교에서 같은 반이 아니었지. How do you feel?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니? 넌 기분이 어때? 라는 표현이겠죠. I'm a little worried that, 여기 나와 있는 표현도 역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자, I'm a little worried that there will be more schoolwork. 나는 약간 걱정돼.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학업이 있을 것 같아서. Me too. 동의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Me too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아까 I am too라는 표현도 역시 동의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겠죠. We also have to think about our high school.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Which kind of school do you have in mind? 어떤 종류의 학교를 너는 염두에 두고 있니? Have in mind, 염두에 두다, 생각해 두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m thinking of an animation high school. 나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어. I love painting. 나는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I'm thinking of 라는 표현, 잘 나오는 표현이죠. 나는 뭐뭐 할 생각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I'm glad we're. I am too. I'm a little worried that there will be more schoolwork. Me too. Have in mind. I'm thinking of.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소리 맞춰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Oliver,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올리버야, 너는 어느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라고 의도를 묻고 있죠. I'm not sure. 나 확실하지 뭐 않아. How about you, Sora? 소라야, 너는 어때? I want to join the school dance club. 나는 학교 춤 동아리에 들고 싶어. Really? But I heard you're preparing for an animation high school. 근데 나는 들었어. 뭐라고 들었냐면 접속사 that 이라는 게 생략돼 있죠. 너는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Right, 맞아. But I need some time to relax. 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뭐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to relax는 수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We all need to do something. 우리는 무언가를, 모두,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어. To get over stress. Get over 이라는 표현, 여러분, 극복하다 라는 뜻이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to get over 이라는 표현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뭐로 바꿀 수 있죠? In order to 동사 원형 혹은 so as to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You can say it again.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 아까 나왔었죠.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Why don't you join me? 나와 함께 하는 게 어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Why don't you 동사 원형. 다시 Why don't you 동사 원형. 자, 여러분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Why don't you? 동사 원형. Why don't you 동사 원형? 이런 표현들은 뭐로 바꿀 수 있죠? 네. How about ing? 혹은 What about ing? 형태로 바꿀 수 있다. 하나 더 굳이 바꾸자면 Let's 동사 원형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 Why don't you 동사 원형?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Let's 동사원형. 자, 나랑 함께 하는 게 어때? 나랑 같이 참여하는 게 어때? 가입하는 게 어때? How about joining me? What about joining me? Let's join me.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It will be fun. 이것은 재밌을 거야. No thanks. 거부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아니야, 괜찮아. Dancing is not for me. 나는 춤을 잘 못 춰라는 뜻이겠죠. I have two left feet. 나는 두 개의 왼발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몸치야.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의 여러가지 용법들도 나와 있었고요. 자, 여기서 핵심 표현들. You can say that again. Why don't you 동사원형?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lesson 3 한번 볼게요. 자, Jimin, look. That red font case looks nice. 지민아, 봐. 저 빨간색 전화 케이스는, 핸드폰 케이스는 looks nice. 오, 잘못 나와 있네요. nice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 looks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감각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무슨 동사? 감각 동사. 이 감각 동사는 반드시 뒤에 주격 보어가 나오죠. 여기서 nice라는 형용사 주격 보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건 nice. 어떻게? nicely 이 정도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that red phone case looks nice. You can say that again. 전적으로 동의해라는 표현이죠. Mom would love it as a birthday present. 어머니는 생일 선물로 그걸 좋아하실 거야.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How much it cost? 다시 따라 읽어봅니다. How much it cost? 간접 의문문 보이시죠? How much라는 의문사의 형태, it이라는 주어, cost, 동사 형태죠. 따라 했습니다. 의주동. 의주동. How much it cost? 반드시 순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Let me see. 어디 보자. It costs 40,000 won. 자, 그것은 4만 원이야. 라고 나와 있네요. Really? That's so expensive. 그것은 너무 비싼데? I don't agree.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는 반대의 표현 나와 있습니다. 다시, I don't agree. Look, it works as a wallet too. 그것은 work as라는 표현은 뭐뭐로서 기능하다, 작동하다라는 뜻을 사용하죠. 그것은 또한 지갑으로서 기능을 해. Oh, I didn't see that.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네. Then, let's buy it for mom. 그것을 엄마를 위해서 사자. Okay, I'm delighted to buy something special for mom. 자, 다시 뭐라고 나와 있죠? I'm delighted to 부정사. I'm delighted to 부정사. Something special for mom.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Something이라는 표현은 형용사가 뒤쪽에서 수식해진다. 자, 우리가 thing이라든지 body 또는 one이라는 명사의 형태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수식을 해준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thing, body, one 이라는 명사는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한다. So am I. 역시 동의하는 표현. 나와 있죠? You can say that again. How much it costs? I don't agree. I'm delighted to 부정사. So am I. 라는 표현들. 보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Speak one. Did you hear the weather report? 너는 일기예보 들었니? Yes, it's going to rain all day long. 아까 봤던 구문이네요.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래. Really? I'm glad I can wear my new raincoat. 나는 내가 나의 새로운 우비를 입을 수 있어서, 비옷을 입을 수 있어서 기뻐. Good for you. 잘 됐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Speak two. I think the most boring day of the week is Monday. 아까 나와 있던 문장이었네요. 나는 일주일 중에 가장 지루한 날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해. 자, 몇 줄? You can say that again. 전적으로 동의해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반대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Thursday is the most boring. 목요일이 가장 지루해. Boring이라고 나와 있죠.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Bored라는 표현 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감정을 유발한다. 네, ing 형태로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감정을 직접 느낀다. 그러면
ED 형태, PP 형태를 쓰는 게 맞겠죠. 앞에 Thursday는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boring이라는 분사가 나와야 되겠죠. I agree, 동의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We have all the difficult subjects on Thursday. 우리는 가지고 있어 모든 힘든 과목들을, 주제들을, 여기서 과목이겠죠? 목요일에 모든 힘든, 어려운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 과목을요. 자, wrap up 볼게요. You look so serious. What's going on? 자, look이라는 동사,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감각 동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격 보호로 serious라는 형용사의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거. 이 자리에 seriously라고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Oh, I'm just practicing for the school play tomorrow. 나는 내일에 있는 나의 학교 연극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How do you feel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어떤데? I'm worried that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형태 보이시죠? that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겠죠. 나는 걱정돼 내가 실수를 할까봐. I'm sure you will do well. Break a leg. I'm sure that you will. 나는 네가 잘할 것 같아 라는 뜻이겠죠. 네가 잘할 것이라고 확신해. Break a leg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행운을 빌어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Break a leg. Thanks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Wrap up 마지막 볼게요. Have you heard about Mr. O? 너는 Mr. O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No, what about him? 뭐에 대한 건데? He won the first prize in the TV quiz show. 그는 TV 퀴즈 쇼에서 1등을 탔어. It's not surprising. Surprised 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그가 TV 쇼에서 1등을 한 것은 놀랍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He seems to know about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여. Seems to 부정사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Seems to know라는 표현.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You can say it again. 전적으로 동의해라는 표현 다시 나와 있죠. You can say it again. He is a walking dictionary.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박식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박식한 사람이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일과에 나와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동의, 반대하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역시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